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은 이란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교훈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는 매우 은혜롭고 어떤 이야기는 즐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가슴을 따뜻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매우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는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일한 엘리를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두 번씩이나 일어나 찾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인 엘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의 듣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엘리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경험은 지난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엘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가졌던 경험을 통해 사무엘의 행할 바를 지도해 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혀 관계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엘리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이어지는 세대교체의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한 제사장 가족의 몰락과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이제 믿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또한 교회 어른들의 믿음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 어느 순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그 결과로서 보일 뿐입니다. 보이는 삶의 자세와 선택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과 가졌던 믿음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은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갖는 선택 또한 현 세대가 보여준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초라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께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며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주장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함을 갖게 하시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순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